내 몸에 남는 흉이나 병이 좀 더 많아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요. 내 속에 있는 거는 남한테 잘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별상신궁입니다. 오늘은 2일, 8일, 14일, 20일, 26일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 내 운이 대략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일, 14일, 26일 이렇게 세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마음고생 이게 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분들은 좀 많이 빌어서 조상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그 움직임이 따라오는 거 그런 것도 영향이 적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사고가 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내 몸에 남는 흉이나 병이 좀 더 많아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그래 초년에는 그러니까 나이 어려서는 이제 고생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나이가 있던 나이가 어리던 외로운 거나 고독하는 거를 끼고 살아야지 된다 하는 그런 날에 태어나셨다고 이제 보여지고, 중년 이후에는 큰 운이 한번 들어오고 길한 운이 또 들어오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좀 같이 준비를 해줘야지 되고, 주변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의지가 되는 분들이 하나는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이 외롭다 고독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나 지인이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분하고 속 터놓고 얘기하시면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중년 이후에는 그 큰 운 들어오는 거에 그 기대를 걸어보고 사실 수도 있으니, 편안하게 이제 중년 이후에는 운 자체가 바뀌게 되니까 내가 좀 삶이 좀 편안해지겠죠. 특히나 8일 21생은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는 고향을 떠나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갖고 났기 때문에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학교를 가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는 좀 멀리 떨어져서 가서 살다 보면 더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좋고 지혜가 많고 본인이 가지고 있기는 성품이 덕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인정이 있고 베푸는 거 좋아하고 대신에 또 머리가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아요. 내 속에 있는 거는 남한테 잘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얘기가 전혀 뭐 틀린 얘기는 아닐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은 고향을 떠나 살아야 아무래도 성공을 하거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2일, 8일, 14일, 20일, 26일 이날 태어나신 분들 일주를 이제 대충 봐드렸는데, 외롭고 고독하다고 해서 천년만년 계속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분명히 중년 이후에는 좋은 날, 좋은 시 그런 날 옵니다. 오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한 날을 더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들어오는 운이 좋을 때 20세, 22세, 그 다음에 33세에는 큰 운이 들어오니 그거를 힘을 받아서 좀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역마살이 많이 작용을 하는 해 날에 태어나셨으니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시고 그 다음에 내 고향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시면 성공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잘 헤쳐나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2일, 8일, 14일, 20일, 26일 날 생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